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스 주주회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통증과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통증이 있는데, 침 넣고 추나하고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의 그 통증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통증이 다 조절되는 것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잠재의식적인 통증인 경우엔 이것이 치료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인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잠재의식적인 욕구나 불만, 분노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적인 통증 이 오게 되는 것은 어떤 욕구 불만이나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이 분노를 이제 표현하고 해결이 되면은 이게 통증으로 오지 않는데 만일 이런 그 통증이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의식해서는 이것이 못 나오게 꽉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돼가요. 너는 착한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의식에 깔려있게 되면은 어떤 있지만 무의식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것을 못하고 막 분출을 하고 막 표현을 한다든가 뭐 싸운다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사람마다 가장 그 뭔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는 통증 중에 상당수는 어떤 잠재의식적인 통증, 어떤 욕구 불만이나 분노가 많이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화로 많이 나타나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잠재의식적인 어떤 분노나 이것으로 인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이 통증이 또 가라앉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암에 있어서 이제 통증하고도 연관이 많죠. 이제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가장 그 고생하는 것이 이제 그 암성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마지막에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건 암의 원인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에 그 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 증세. 이것을 크게 나눈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암저 어떤 균이라든가 그 어떤 그 발암인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크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잘못된 거죠. 어떤 잘못된 음식을 계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또 암이 되고요. 또 이제 그 환경 오염적인 문제. 어떤 미네랄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것이 오게 되기도 하고 환경 오염적인 수질이나 공기나 토질이 그 오염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암물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본다면은 이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척추나 골반이나 이런 것이 다 틀어져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암이 있다면은 척추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바른 자세를 하는 거,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신경이 쭉 전신에 잘 나가는데 바르지 않은 자세면은 우리 몸에 그 기혈대사가 잘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가짐이 편하면은 증세가 절대로 그 암이 진행이 안 되는데 화나 스트레스, 긴장, 분노 등과 같이 뭔가 욕구 불만적인 것이 많이 있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암에 대해서 원인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발암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그 먹는 음식 중에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음식에서
자연식으로서 많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균에 뭐 여러 가지 자연식에 건강에 많이 좋지만 우리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맵고 짜게 먹는 거 그런 것들이 각종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기를 먹을 때도 이제 삶아 먹는 게 아니고 구워 먹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벤조피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타나서 또한 이게 암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게 되죠. 소세지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건 경우에는 이제 아질산염이 되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암물질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견과류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곰팡이가 슬게 되면 이게 또 발암물질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먹는 것 중에서 자연적인 거 먹는 것 중에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런 태워서 먹는 경우, 염장해서 먹는 경우에 이런 건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오죠. 가공식품. 옛날에는 그냥 그 조금 집에서 직접 이렇게 구해가지고 먹는, 캐서 먹고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많은 물품이, 대량의 식품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공된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공된 음식을 하다 보면은 오래 보관을 해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또 이제 오래 맛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감미료가 들어가고 항산화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색소가 들어가고 방부제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발암물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식품에도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도 뭐 이제 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발암 성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역시 타고나는 거,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경우에도 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방사선에 오염이 되는 경우, 요새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있고, 엑스레이 등과 같은 그런 걸 과량으로 많이 써 있는 경우에, 이때도 역시 그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이웃에서 이제 그 원자력이 폭발하듯이, 어쨌든 원자력이 폭발하면서 발암 방사선 물질이 누출이 되면은 또 이제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또 대기 중에 공기가 많이 탁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오염된 공기에는 이제 맑은 공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배기가스나 자동차 가스 뭐 어떤 공장에서 나올 연기 등이 많이 뭉쳐져 가지고 우리 폐기관지로 들어가면은 역시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역시 그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을 먹는 것도 옛날에는 어느 곳에 가도 이제 물을 떠먹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물을 안 먹죠. 다 정수해서 먹고 이제 물을 사서 먹는 것과 같이 이제 이미 우리 주위에는 이제 물도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질도 많이 오염이 돼 있죠. 토질 비가 물이 탁하니까 공기도 탁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이제 모든 나쁜 것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토질도 오염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역시 환경 오염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공기가 맑을 때는 어떤 걸 먹어도 뭐 좋은데 어떤 나쁜 오염이 심한 곳에 있는 농작물을 먹는 경우에는 그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그 대기적으로도 그렇고 수질, 토질, 음식 먹는 거 등과 같이 모든 곳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발암인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영양소가 많이 있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여기에 또 미량의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무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해서 먹어야 되지만,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중금속도 많이 있죠.
이런 중금속들이 뭐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알루미늄, 카드늄과 같은 것은 이미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해적인 그런 병을 일으키는 임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먹는 것들, 이것이 이제 최대한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 그 주위에는 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암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해 가지고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은 외부 환경이 상당히 안 좋더라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틀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신경이 다 나가죠. 목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잘 나가는데 이것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게 틀어짐으로써 이제 턱관절이나 이제 두개골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역시 그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뇌에 영향이 되면 그 증세가 척추가 휘어지게 되고 그러면 척추에서 쭉 전신에 나가는 신경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신경뿐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오장육부 내부로 들어가는 신경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지 않은 자세는 이제 역시 통증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이런 문제, 내장 질환 그런 증세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시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스트레스적인 면, 화가 나는 그런 경우에 그것도 역시 그 이제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분노가 많다든가 화가 많은 경우. 그 상당수의 암 환자들한테 보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아픈 거, 간이 안 좋다든가 어떤 특정 부위에 암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어떤 그 욕구 불만적인 거, 스트레스를 많이 난다든가 화가 많이 난다든가 참지 못할 분노가 많이 있는 경우,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이 혹시 스트레스적인 것이 없지 않나 이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몬트리올 대학의 그 젤리의 그 박사께서는 이제 내분비학자로서 만성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그 악성 세포나 어떤 암 세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면역 기능을 억제를 해서 암 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분비 물질에 의해서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면역 기능을 억게 하게 되면은 역시 암세포가 증가를 해서 발암이 될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것은 이제 먹는 거, 잘못된 음식도 문제가 되고 또 바르지 않은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스트레스나 불만이나 어떤 욕구 불만,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그런 그 불만들이 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크게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이겠습니다. 많은 그암 중에 하나가 이제 폐암이죠. 폐암. 요즘 같이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대기 오염이 되면 여러 가지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어떤 공기 오염에 의해서 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남성이나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 이제 니코틴 성분이나 타르 성분들, 이것이 이제 바로 폐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폐의암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기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제 폐암이고,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태음인들, 폐 기능이 가장 약한 태음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항상 공기가 좋은 데서 좀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시에 있는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것이, 태음인들은 항상 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암 중에 하나가 이제 간암이죠. 간암은 있는데 이것은 뭐 술하고 연관이 많고 여러 가지 간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이것을 해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너무 과한 독소라든가 이런 약성분
들이 이제 우리 몸에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은 간에 부담이 되고 됩니다. 또 이제 한국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죠. 이것도 폭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역시 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안 먹더라도 이제 간에 간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가 많은 경우, 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 화병, 풍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독소가 많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이죠, 위암. 위암은 이제 신경성으로 해서 많이 오는데 우리 한국 음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양을 적게 먹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많이 먹었죠.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 위장에 많이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제 맵고 짜고 하게 되는 자극적인 음식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위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또 이제 위장에 긴장이 되면서 위암의 발생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위암은 이제 소음인이라든가 소음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른 체질에도 역시 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위암하고 서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위암은 이제 많이 먹어서 생겼는데 이제 음식이 서구화되고 고열량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 많이 먹는 음식에서 일단 점점 이제 그 과량 그 적게 먹으면서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대장암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그 시대가 변해서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먹고 이제 식이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일단 먼저 할 것은 이제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되죠. 먹는 것,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류보다는 이제 생선이나 야채나 이런 같이 맑고 시원 자연적인 음식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류를 먹는다든가 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음식을 먹더라도 이제 유기농 무농약 등과 같은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식을 먹고 육류를 먹더라도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가 많이 있죠. 비타민, 크로로필, 식이섬유, 비타민 C, E, D, 그리고 셀레늄, DHA, EPA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항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양소로 먹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자연적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다 모두 이제 자연적인 식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가, 신선한 야채, 곡류, 해조류, 견과류, 그리고 생선 등과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안에는 다 그냥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인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체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지만, 어떤 것은 열이 많고, 어떤 것은 차고, 하여튼 각각의 음식별로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좀 피함으로써
가공식품을 피해서 먹음으로써 또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먹을 때는 그냥 가공된 거, 오래 저장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자연 그대로일 것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은 일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자연적인 거, 자연과 동화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이 먹는 것은 잘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몸을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그 오장육부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그어좀나어좀 생소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분야 이것이 이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많은 그 양방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부에 나타나는 것, 검사에 나타나는 것, 간이 어떻다, 폐가 어떻다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적으로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 분노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이라든가, 남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든가 같이 어떤 많이 쌓이는 분노,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분노를 이것을 잘 풀어주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이제 많이 효과를 보고 자연적인 치료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암은 심리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 사이먼트가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암을 연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야 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저항력. 우리 몸이 튼튼할 때는 백혈구가 많아가지고 암을 다 잡아먹고 어떤 균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것이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암세포가 굉장히 커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심리적으로 점점 작아 보이게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는 것, 백혈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약을 이용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암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적으로 이 암의 우리 몸에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암세포가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그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 시상 하부에서 어떤 감정이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암세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되면 호르몬에서도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거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리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멕시코의 티화나 같은 데는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자연식 과일과 같은 자연적인 식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일본 에서는 이제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순환을 시켜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니시요법과 같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각 체질별로 이제 각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멍등 너무 폐 기능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공기를 쐬야 되고 맑은 거를 쐬고 또 이제 우리 몸중 음식 중에서는 이제 우리 주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잘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태음이는 콩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버섯 종류도 피를 맑게 하면서 항암 성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미역김, 해조류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는 것도 이제 태음인들의 폐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폐암이라든가 폐기관지 그리고 이제 대장이라든가 하는 그 각종 암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이
방법이 되고요. 또 마음적으로 본다면은 태음인들은 욕심을 적게 내는 것이 일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내는 것이 그 폐암을 태음인들의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 같은 경우 화가 많이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의 면역 기능, 정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몸의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여러 가지 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신장암이나 방광 또는 전립선 등과 같은 하체 부분에 많이 오게 되고 또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간 갑상선이라든가 유방, 담낭과 같은 위쪽으로 화로 인해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를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와열을 내려줄 수 있는 그 해물류라든가 새우, 조개 같은 그런 맑고 담백한 그것을 먹어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 신선한 여름과일이나 열대과일을 많이 먹음으로써 몸의 저항력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장 기능이 약해서 병이 많이 옵니다. 그 신경 많이 쓰고 긴장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위장계통이나 비장, 췌장 등과 같은 그런 쪽에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나 그 어떤 울광증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그 화로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항상 위장을 잘 도와줘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북돋아줌으로써 그 암이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이제 좋은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이제 파, 마늘, 그 양배추와 같은 그 브로콜리 그런 것 같이 이제 항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황화합물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이 좋고요. 부추나 고추 그 같은 것도 이제 항암 성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이제 감자라든가 쑥이라든가 차조 같은 여러 가지 그 소음인 음식들이 자연적인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역시 그 소음인들의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너무 세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이 올라가고 폐 기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고 음식을 맑고 담백한 거, 포도모루 달래라든가 그 같이 그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기를 내려주는 그런 음식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 자연적인 음식, 그걸 바른 먹거리를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체형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신경이라든가 자율신경이 완활하게 되게 하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 안정을 하고 우울이나 화병이나 스트레스, 분노가 없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